mi va per la fette a so venico un t'a terza fiesta di party 가자 let's go party let's go party now work C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NE1의 한나라 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 자체가 약간 깨운데요. 한나라 박이에요. 이제는 약간 산 때문에 그래요. 산. 오늘 베리 익사이팅한 일이 있죠. 네, 오늘은 멤버들과 처음으로 필리핀을 가는데요. 아, 평소에도 말이 많은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가면은요. 네. 한나라 박이 그냥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 가면 그럼 뭐, 한나라 박이 아니거든요. 도착을 딱 하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요. 안 나오지. 산다 알아봐. 산다 알아봐. 갑자기 왜 그래 언니. 아, 산다 알아봐. 어제 노래 녹음해서 그래요. 산다 알아봐. 산다 알아봐. 여기에 마닐라 공항 도착했어요. 자, 필리핀 도착했고요. 방에 도착했습니다. 왔더니 목걸이에 걸어졌어요. 이거 짜잔. 그리고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와 귀엽군요. 여기 블랙잭 사탕도 있고 여기 밖에 보시면은 백화점들이 착 있는데 10대 시절에 여기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그러던 곳에 이렇게 오니까 정말 기분이 색다르군요. 펭귄. 니께 오빠들이 필리핀에서 스쿨을 가고 내셨나 봐요. 짱매. 진동춤인데 매너모드 춤이다. 비비비비유. 이제 나 이거 하는 거죠 이제. 다 같이. I go by the name of CL21. It's been a long time. 이거 더 키워주면 안 돼? 내 지금 우리 첫 콘서트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오늘 필리핀 공연 당일날이고요. 지금 기자회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였고요.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게 참 아쉽네요. 이제 기자회견하고 인터뷰하고 공연장 가서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믹스라는 음악 채널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2011년 뮤직비디오 상 받았어요. 고마워요. 와, 이거 이 팬분들의 투표율로 1등 한 거래요. 그래서 많이 정말 이건 정말 팬분들의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상이죠. 이렇게 딱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혜씨 명령기 감사합니다. 보아웨이. 19살 때부터
삥거린다. 막혀서 보내주던 텐구인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3시간 후에 편지 받아왔어요. 4년 만에 왔는데 여전히 응원해주는 지금 보컬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아이들과 마치가 그렇게 됐네. 원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8등신과 4등신이에요 지금. 마트 가서 먹을 거 사고. 아 여기서 저 다리로 육교로 건너갈 수 있어 바로. 괜찮아요. You wanna go to Hermes instead? 저런 데 가야 되나? No pictures, no. 와 진짜 보이네. 콧물이. 아 이거 사세요. 이거 핑크가 뭔가 그냥 여기가 뭔가 필리핀을 대표하는 거예요? 집에 항상 엄마가 사주던 거예요. 맹고랑 또 뭐가 맛있어요? 난 또 오렌지 좋아하고. 나 오렌지를 좋아해서. 아 뭐 필리핀 라면? 라면 맛있어. 맛있어. 잠깐! 사라사는 거 사래. 저거를 이렇게 먹었어요. 연습진들 그걸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줘가지고 언니가 저희가 또 살을 빼야 됐었잖아요 연습생 때. 몰래 막 사부님 몰래 막 언니가 제조해가지고 한 입씩 막 입에 이러면서. 아유 아주 팔걸이 아주 잘 이용하세요. 뼈 팔걸이에요. 아주 편안합니다. 갈까요 이제? 그래? 짠 칼든 산토끼. 네, 오늘은 내가 망고 요리사. 제가 이 멤버들과 스태프분들에게 망고를 대접한대요. 촬영해주세요, 저를. 네. 자, 짠! 망고가 있습니다. 칼을 들어요. 해가지고 이거를 요렇게 요래 착 하는 거예요. 잘라서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접시가 없을 뿐이죠. 자, 요렇게 짜잔! 이렇게 이게 착 한답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걸개걸 먹으면 되는데 이걸 줬더니만은 오 맛있는데요 하고 다들 잘 먹더라고요. 뭘로 하는 컨디션 너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차가 막히는데 지금 빨리 가서 일단 지금 약간 흥분돼가지고 어어어어 저 지금 우리 행사장으로 가고 있어요. 준비하려. 이걸로 리뉴얼을 하는 곳에 그러다 온 것. 아 이게 이쪽이 아닌가요? 아! 이번 날 이제 공연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이거예요. 자 오늘 아시죠? 잘해야 되는 거. 아 즐겁게 알아요. 네. 21 놀자! 아, 진짜.
이렇게 막 이쁘죠? 남자랑 손잡고, 남자랑 손잡고 여기서 이곳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유리가 익스클루시브. 사랑을 여기서 남자친구를 만나.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네. 아이고. 아유, 그래서. 아,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밤 저녁이에요. 약간 애프터 저녁식이죠. 애프터 파티나 느낌. 와! 스무디! 하나, 둘. 야! 난 시엘이다! 난 시엘이다! 뭔가 지금 사실 필리핀에 와 있다는 실감이 안 나요. 일하러 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트웬티원이랑 같이 와 있다는 거 자체가 처음 왔잖아요. 되게 실감이 안 나요. 우던 거리인데 약간 그런 느낌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우리 팀의 브레인 체리는 소명다. 브레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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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속이 보면 저 뭐야? 2박 3일의 필리핀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항 가야 돼요. 캬, 아쉽네요. 어디로 가세요? 드디어 이제 한국에 갔다가 짐만 싸고 다시 씻고 바로 준비하고 오사카로 공연하러 갑니다. 도착 이제 짐 찾고 숙소 가서 빨리 쉬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일 또 일본 스케줄 있기 때문에 새벽에 가야 돼요. 짐을 찾고 집에 오니까 좋군요. 하지만 필리핀이 그립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요. 뿅.